경상도에 가면 경주라는 이렇게 도시가 있습니다. 경주 한 번쯤은 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경주에 가면 300년 동안 만석군으로 유지했던 최부잣집이라는 이렇게 한 집안이 있습니다. 이 집은 부자로도 이렇게 유명하지만 또 다른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가지고 있던 가훈입니다. 가훈이 여섯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하면서 인정을 베풀어서 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가훈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흉년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흉년이 드는 때에는 땅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많이 가진 자로서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착취하지 말라는 그러한 가훈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최부잣집이 살고 있는 사방 백리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것을 가득 치고 있습니다. 결국 상부상조를 잘 하라는 것으로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교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300년 동안 계속해서 만석군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부잣집을 정리를 하면 자신을 절제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가훈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도 명문 가문 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가훈을 치면 이 최부잣집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훈을 정한 가정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있었지만 가훈이 정한 가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스데바나의 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가훈이 무엇인지를 15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 스데바나의 집의 가훈은 성도 섬기는 것을 우리의 가훈으로 삼았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정하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임명을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배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작정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훈입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이 성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 마음에 작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가정의 집이 성도 섬기는 것을 작정하고 행하였던 것을 그 성도 사람들만, 그 가정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5절 말씀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스데바나의 집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다른 성도들도 스데바나의 가정이 성도 섬기는 것을 가훈으로 삼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로 성도를 잘 섬겼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의 가정이 어떻게 섬겼기에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로 잘 섬기고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스데바나의 집은 본이 되는 섬김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스데반의 사람들과 그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스데바나 집사람들의 섬김이 본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본보기가 어떻냐면 이렇습니다. 병들어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가난하여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몸이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오는 사람에게나 또 아니면 스데바나 집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섬긴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드려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아픈 사람이나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살펴야 하는 관심도 있어야 됩니다. 또 그들에게 섬기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때 그들이 받아서 내가 이런 것을 힘들기 때문에 받고 있다는 그런 주눅들지 않게끔 해야 되는 관심도 필요합니다. 또 스데반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만 행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행하였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주님을 영접한 첫 열매는 누디아였습니다. 누디아는 자신의 집을 바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디아 집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적은 숫자를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누디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도 누디아 아가야 지방에서 주님을 영접한 첫 열매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스데바나의 가정이었습니다. 스데바나의 가정도 누디아처럼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하였습니다.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드린다는 것이 단지 건물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에 맞추어서 그 장소를 또 청소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수고를 또 감당을 해야 됩니다. 또 예배를 끝나고 친교회 모임을 한다고 하면 음식을 준비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여러 곳곳에서 채워 넣어야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이 자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그들이 주눅들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섬겼던 모습, 또 자신의 가정을 예배 장소로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을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이런 모든 일들이 자발적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데바나 가정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섬겼던 그것을 본받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하늘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시는 그 섬김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입니다. 또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은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이 되는 섬김은 자신을 낮추는 데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나이 차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가지고 있는 더 좋은 환경이나 그러지 못한 환경들, 또 불신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낮은 자세로 나아가면 나이나 환경이나 불신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낮은 자세로 나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낮은 섬김은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스데바나 가정이 실천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또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넘쳐야 하는 것이 바로 낮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더 낮아지는 데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데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섬김이 그냥 하고 이래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섬김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섬김의 좋은 본을 보이는 건강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데바나 집의 가정이 섬겼던 그 섬김은 뭐냐면 채워주는 섬김이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데바냐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바울에게 오므로써 그 부족한 것이 채워졌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부족한 것은 적은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물질적인 어려운 궁핍함을 채워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신앙 안에서 보면 믿음의 뿌리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강해질 수 있는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랑의 나눔이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때는 그것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냐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이나 음식이나 물질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채워주기가 편리하고 또 받았다는 증표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이나 관심이나 격려는 채워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이나 관심이나 격려는 우리가 채워졌는지 상대방이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를 눈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나타날 수 없고 이례적으로도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나 격려나 그것을 채울 때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중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부분들의 관심과 상대방에 대한 만족으로 초점을 잡고 해야만이 그 사람이 우리가 채워지는 사랑에 만족할 수 있고 격려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과 격려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많은 부분에서도 상대방의 형편을 깊이 돌보고 생각해야 될 때만이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있고 온전한 채워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지 아니하면 그들의 부족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이유는 섬김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서 그들도 신앙생활 안에서 그들도 성도로서 바른 모습으로 성장하고 바른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을 잘 유지할 수 하려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게 됩니다. 7월 18일자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하나 PPT 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마음 가득 행복을 안겨다주는 따뜻한 냉장고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올해 2월 달에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행복체험 나눔 냉장고입니다. 이 냉장고는 늘 배고픈 이들을 위한 음식을 채워져 놓았습니다. 행복체험 나눔 냉장고에는 어느 누군가가 음식을 가져다 놓으면 그 음식이 필요한 누군가가 와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놓는 이도 또는 음식을 먹는 이도 누군지 잘 모릅니다. 다만 맛있게 드세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라는 메모만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푸드뱅크와 로컬푸드에서 음식을 제공하였는데 이제는 주변에 있는 떡집이나 식품업소, 마트 주민들이 속속히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시골분은 자신이 농사를 지었던 찹쌀과 콩도 가져다 놓고요. 한 택배기사의 아내는 남편이 배고플 때 거기서 음식을 꺼내서 끼니를 채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그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초등학생은 삼각김밥 한 개를 먹으려고 했는데 두 개를 먹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유하고 참치캔을 넣었다는 사연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신혼부부가 축의금 대신 받은 쌀을 나눔 냉장고에 넣어두었다는 기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이들을 위한 갖가지 사연들이 채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글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말에 베이글을 놓고 가신 분 고마워요. 실은 이런 거 처음 먹어봤어요. 라는 기사가 있고요. 또는 3일 동안 제대로 밥을 못 챙겨 먹었는데 덕분에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고 엄마가 아파서
두 개를 가져갔어요. 죄송해요 라는 글을 올립니다. 이런 행복 체험 나눔이 냉장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뭐냐면 다음 글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보여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형편과 가난을 드러내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전 노인도 아니고 겉보기에만 멀쩡한 만성질환자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죽어라 였는데 이 냉장고는 저더러 살아보라고 버텨보라고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이 글이 올라오면서 행복 나눔 냉장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냉장고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뿐만 아니라 사랑과 격려까지도 채워주었습니다. 희망과 용기도 말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의 손에 사랑과 격려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앞에 그들 앞에 즐거움이 있도록 그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또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에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먼저 웃어주고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신앙 공동체는 채워지는 그런 행복함을 누릴 것입니다. 채워짐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건강해지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솔선수범하여서 성도를 채우는 그 섬김의 모습을 다하는 아름다운 지체의 모습들을 가지는 우리 동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스데바나의 가정의 집은 수고와 희생하는 섬김을 다하였습니다. 그것이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여기서 그들이 나와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둘의 관계가 시원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원했다는 것은 전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에게 답답함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대단히 깊은 반목의 골이 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 사이를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이간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통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정통 사도가 아니라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고지고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속았다는 느낌과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또 들은 바울은 바울대로 야속하고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이 의심하고 오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배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 변명할 서로에 대해서 오해 생겼던 것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과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스데바나와 부든나도와 아가이고가 고린도에서 바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는 현지를 보면 그리스와 터키 지역입니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거나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나선 이유는 서로에게 잘못 메인 매듭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은 바울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에게로 갔습니다. 출발하는 것이 정말로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고 갈 때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간이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갖고 싶은 것과 필요한 것을 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있는 곳까지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배를 타거나 또 낙타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값을 자비량으로
치료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혹시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까지 갔다 오는 사이에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거나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서로에게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그들은 바울에게로 갔습니다. 바울에게 간다는 것은 그들이 수고와 희생과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울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수고와 희생을 감당한 결과 바울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서로에게 매했던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원하다는 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인에게 바울의 사도권과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였습니다. 또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을 이해 가능하도록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이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매여있던 맵을 풀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사람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마음의 매듭을 푸는 법이라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책에는 매듭에 관한 것들이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그 매듭에는 시기심이라는 매듭이 있고요. 또 조건이라는 그 매듭이 있고 완벽주의라는 매듭이 있고 과거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매듭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듭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매듭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분은 전에 받은 그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계속 아파하고 속을 삭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로 완벽해야 된다는 그러한 조건에 갇혀서 주변을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과거의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들도 이런 매듭에서 고생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도 연결되어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헤어나고 싶지만 혼자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성도가 필요합니다. 아픈 상처를 감싸주어 새살이 차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손길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울타리를 함께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 있는 도움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흩어져 버린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는 것에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상대방에게 힘을 줄 수 없고 용기를 줄 수 없고 그 사람을 미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와 희생만이 그 사람에게 매듭을 풀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아픈 상처를 싸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도들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귀중한 시간과 땀 흘리는 수고와 낮아지는 희생을 그들에게 주는데 절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나눠주는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한 사람이 신앙 가운데서 바로 성장할 수 있고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아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는 수고와 희생을 모두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생과 수고를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고 그 희생과 수고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데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내어서 수고하십시오. 한 걸음이라도 더 전진하여서 희생하십시오. 또
옆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손 내밀어서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얼음 냉수와 같은 이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희생 한 분 한 분들을 시원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채부자 집과 스데반의 집의 가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두 집안 모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가훈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가훈은 무엇입니까? 좋은 가훈들이 많이 있고 모범이 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가훈을 새롭게 한번 해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훈을 가지고 계시면 그대로 계속해서 실천하시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아직 정하지 못하였으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해 보십시오. 또 가정이 가훈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 머물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벗어나서 새로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하여 해서 무더운 날씨에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더 나아가 신앙 공동체와 이웃에게 행복한 웃음을 선사해 주십시오. 이 일에 가족들이 함께 노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